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상당한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2차전지, 그 안에서도 2023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키워드 시간으로 우리가 전고체를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작년에 업로드했던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봐주셔서 뭐 조회수가 18,000건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때 이슈가 되었던 이런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또 시장에 또다시 새로운 테마가 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도 좀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았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라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강한 랠리를 현재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뭐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2023년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 전구체뿐만이 아니라 전고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결국 한국이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국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압도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고체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것이, 중국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 소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회사들이 중국 시장을 선택을 하면서 LFP 배터리라는 상당히 기술력이 낮은 배터리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들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쫓아오지 못하는 기술적인 압도를 할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빠르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였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딜레이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고, 그만큼 달성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였죠. 자, 우리가 과거에 한번 같이 보시면 2016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뉴스 기사를 같이 보시면 ETRI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이 여기서 나온 이 ETR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폭발 위험 없는 리튬 2차전지용 고체 전해질 개발. 고체,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기가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전해질,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하면 그게 액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전고체라고 하면 그게 고체, 밀도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날짜를 보면 2016년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었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금방 우리가 전고체 시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고체라는 것은 우리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양극, 두 번째가 음극, 세 번째가 분리막, 그리고 네 번째 전해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리막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액체의 상황에서는 이런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지만, 우리가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고체라는 부분 자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이런 분리막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리막이 없어지고 나면 분리막이 차지하고 있는 밀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음극과 양극이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피 자체도 이렇게 작아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고용량에 대한 부분이 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밀도 안에서도 고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더 고밀도에 대한 배터리가 등장을 하면서 고용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부피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차량도 좀더 가볍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고체와 전해액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액체 상황 때보다는 당연히 고체 상황 때 좀 더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증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밀도도 증가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이런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5만 대 중에 한 대 뭐 이런 꼴이지만 현재 중국에서 2022년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로 우리 삼원계 배터리 적용을 시킨다면 5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500대 정도는 불이 날 수 있다. 100대 정도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신 이런 화재가 이루어졌을 때 전기차는 상당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가끔씩 이런 간헐적으로 화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고체로 넘어가면 그만큼 밀도 자체가 단단해지다 보니까 액체 상황 때보다 좀 더 안정화적인 양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배터리들이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상당히 급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만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약 주행 거리가 800km 이상까지도 전고체를 적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 이런 짧은 주행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결국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명이라든지 또는 용량이라든지 거리 같은 경우에 충분히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대신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브랜드는 아닙니다. 바로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가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개발 현황을 보시더라도 자, LG전자가 현재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1.6%에 대한 특허, 그리고 삼성이 지금 4.9%, 도요타가 15.4%로 가장 높은 개발 현황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또는 보쉬 또는 히타치사 같은 경우에도 높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로 상용화에 대한 양산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성 SDI,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2030년도, 그리고 SK온은 2028년도를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봤다시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국책과제로 2019년부터 테이펙스라든지 이수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삼성 SDI가 주행거리 800km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착공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상용화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삼성 종합 기술원을 기술 기반으로 해서 수원 연구소 내 구축을 했다. 자, 여기 수원 연구소의 별표 3개입니다. 자, 화재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향상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1회 충전 시에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서 무작정 중대형으로 가기보다는 중대형은 그만큼 이제 연구개발이 더욱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소형부터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여기에서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 연구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별표를 해놨을까? 자, 그것은 제일 처음 봤던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재용 회장이 어디를 찾았다고 했죠? 바로 수원 사업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수원 사업장을 찾았는데 이 수원 사업장이 뭘 하는 사업장인가요?
아까 뒤에 나왔던 이 파일럿을 착공을 한 사업장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삼성 SDI가 이런 소형에 대한 부분부터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는 2027년도지만 그 전에 중간 결과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얘기는 나왔었어요. 2022년도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이수화학이 황황불기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공동개발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8월달, 2022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이 희성촉매와 황황불기 고체 전해질에 대한 개발 MOU를 맺었고, 시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으로 황합물계라든지 또는 산화물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황합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올해 들어서 지금 다섯 번째 방문을 한 거라고 봤을 때는 뭔가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연속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까지 기업 공시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관 검색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일단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NX,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기본적인 배터리 셀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그리고 작년 8월달부터 이수화학이 약 2배 정도로 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CIS 같은 기업이나 한농화성도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던 기업들이죠. 뭐 또는 뭐 하나기술이나 동화기업 첨보 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도 움직임이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좀 봐야 되는 업체들이 몇 가지 지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대한 이런 소형 캔, 소형 전지 캔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인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소형에 대한 부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상신 EDP에 대한 부분 자체도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EV 첨단 소재나 JEO, WC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양상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인 아이텍이나 뭐 HYTC, 뭐 네패스. 네패스는 우리가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네패스 같은 경우에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 최근 들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죠? 자, 그리고 뭐 나레나노테 하나기 또 나왔네요. 자,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DA 테크놀로지, 뭐 조립 공정에 포함되는 기업이죠. NCS, 뭐 TSI, 그 탑 머티리얼 최근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원익 P&E, 우리가 이제 충전 관련 기업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나인테크, 사마 콘덴서, 뭐 MLCC 관련주. 자, 미래 컴퍼니, 덕산 데코피아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몇 가지 기업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수화학인데요. 자, 이수화학이 불꽃이 바닥 패턴을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자, 오늘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주도주 같은 그런 양상들을 좀 펼쳐내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졌던 한농화성.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바닥 권역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2022년도에도 여기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였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또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지금에 대한 움직임 본다면 이것이 연속적인 상승을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는 긍정적이지만, 대신 자회사 바로 이수건설에 대한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주가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정고점 부분까지는 출하가 가능하겠지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물론 이제 상신 EDP 같은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이제 삼성 SDI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 SDI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삼성 SDI, 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회장이 꾸준하게 점검차 지금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반경에서 좀 보이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2차전지 관련 셀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호재를 얻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2차전지 대신에 작은 범위 안에서는 2023년도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폐배터리, 그리고 오늘 전고체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IRA가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상당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한번 같이 보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여러분들하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한번씩 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훑어보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한국경제TV에서 출연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은 수익률을 항상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수익률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